우메보시를 만들기 위해 소금과 소주에 절인 지 2주 된 매실입니다. 전 원래 적시소 없이 심플한 우메보시를 좋아하지만 영상을 위해 매실 1kg를 반으로 나눠 적시소로 빨갛게 물들인 우메보시와 적시소 없이 옛날부터 만들어 온 우메보시 두 가지를 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매실을 절인 2-3주 후면 적시소가 나오는 시기가 되고 그럼 그때 사다가 담그는데요. 이렇게 붉은기가 도는 깻잎같이 생긴 잎이 적시소 또는 자소엽으로 불립니다. 오늘은 적시소로 물들이는 우메보시와 적시소 주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300g의 적시소를 150g씩 두 군데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메보시에 그리고 적시소 주스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물에 두세 번 헹궈서 깨끗이 씻어줍니다. 우메보시에 넣을 적시소는 줄기가 긴 건 떼내고 조금 다듬어서 준비해 주세요. 소금은 천일염으로 준비하고요. 매실 500g에 적시소 150g. 적시소 150g에 소금 30g의 양입니다. 준비한 소금에 반을 넣고 적시소를 치대줍니다. 소금에 절여 이렇게 치대면 보랏빛 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 물은 버려요. 남은 소금을 마저 다 넣고 또 한 번 주물주물 치대치대 적시소를 꼭 짜서 마찬가지로 그 물은 버리고 소금에 절인 잎만 가져다가 거기에 우메보시 절인 물 200ml 정도 넣고 조물조물 해주면 이제서야 붉은빛으로 물들게 됩니다. 나눠둔 우메보시에 적시소 물과 잎으로 잘 덮어줍니다. 매실도 소금에 절인 적시소도 매실 절임액에 자작하게 잠기게 해야 합니다. 아니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심플 우메보시와 붉은 우메보시가 담궈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적시소 150g도 씻어서 이번엔 적시소 액기스를 만들어요. 물 800ml에서 1L 정도를 불에 올리고
적시소 150g에 대해 설탕량 300g을 준비합니다. 물이 끓으면 씻어둔 적시소를 넣고 붉은기가 빠져 초록색으로 돌아와요. 완전 신기하죠? 요대로 2-3분 끓여줍니다. 끓인 적시소 물은 자루에 걸러서 적시소 삶은 물만 쓸 거예요. 삶은 적시소도 식으면 짜주세요. 이제 적시소 삶은 물은 다시 냄비에 붓고 설탕 넣고 한번 끓여주면 완성되는데요. 적시소 에키스가 한숨 식을 동안 레몬즙 20ml나 구연산 1 작은술을 준비하고 식은 에키스에 넣으면 완성입니다. 적당한 용기에 옮겨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되고요. 물이나 탄산수에 태워 주스로 마셔도 되고 소주로 칵테일처럼 마셔도 됩니다. 더운 여름 더위에 지치지 않게 해주고 식욕도 지켜주는 음료예요. 크게 거부감 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쉽고 맛있는 요리로 또 찾아뵐게요.